제3경기 웰터급 매치 글리터 대한민국 전원대부팀 강의처 커트를 준수 소속 키 159cm 체중 58kg 불도저 김나희. 자, 데뷔전을 치르는 김나희 선수입니다. 이에버스 랜커너 대한민국 더 팀랩 소속 플라밍고 키 176cm 체중 62kg 최정윤. 다섯 번의 전적에서 3승 2패 최정윤 선수입니다.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진행되며 주심에는 정우식 심판님이십니다. 지금 이 카메라 앵글이 네. 예, 저희 그 감독님이 이렇게 일부러 기울인 게 아니거든요. 와, 확실히 그런 피지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최정현 선수가 예. 엄청나게 앞서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작용하게 될지. 두 선수 다 이제 굉장히 좋아 타격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이 만났기 때문에 네. 불꽃이 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1라운드 시작과 함께 네. 자, 붙었습니다. 빠크리치로 붙었고요. 네. 네. 최경영 선수는 이제 1차 개체 실패로 인해서 1점 감점이 라운드당 1점 감점이 발생을 했고요. 예. 복부의 니킥. 자, 방클린치 강력한데요. 예. 최정윤 다시 끌어당기면서 지금 라운드 그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땀이 좀 덜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방클린치가 이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선수에게 이 방클린치 하는 게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 같거든요. 김나희 선수 이제 복부에 데미지가 어느 정도 왔어요. 다시 한번 네. 확실히 이 최정윤 선수가 신체를 이용한 공격을 지금 초반에 많이 퍼부었거든요. 예. 공개를 치면서 바닥으로 끌고 갑니다. 가드 패스 시도하고 있고요. 예. 지금 팔을 눌러놓고 거칠게 저항하는 김나희 선수입니다. 발목을 컨트롤하면서 파운드 굉장히 좋은데요. 네. 최정윤 한명 다시 한번 라이트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김나희 선수 위험해요. 네. 지금 발목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자, 발목을 이제 컨트롤을 해주면서 이제 스트레이트 펀치를 계속 넣었었거든요. 네. 반면에 파운딩 지금 이제 최정현 선수는 이제 김나희 선수가 일어서는 타이밍을 눌러주면서 머리를 눌러주면서 예.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체중을 싣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김나희 선수는 지금 이제 김나희 선수 이제 하프가드 스윕을 이용해서 일어나고 싶은 건데요. 예. 최정윤 선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왼손을 컨트롤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김나희 선수 앞면에는 출혈이 좀 보이고요. 아직 1라운드 시간이 많습니다. 네. 김나희 선수 이제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넬슨 그리까지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정윤 선수가 지금 목을 너무나 컨트롤 잘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앞면에 자, 출혈이 나고 있는데요. 네. 김나희 선수 지금 이제 김나희 선수는 이제 언덕을 팠기 때문에 네. 벽을 이용해서 일어서고 싶은 건데 최정윤 선수가 너무나 이 손목 컨트롤부터 해서 타 네. 막박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걸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라운드 아직 2분 10여초 지금 하프가드를 잡았거든요. 김나희 선수가 네. 저 오른발 빠지면 김나희 선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풀마운트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다시 위쪽에서 눌러주면서 지금 김나희 선수 초반에 데미지가 엄청 많은데요. 앞면에 네. 데미지가 펀치가 막 쏟아집니다. 최정현 선수의 근력과 완력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예. 김나희 선수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운딩 예.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오른팔이 묶였어요. 그렇죠. 예. 오버확을 오버확을 주면서 네. 이렇게 네. 자,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켰습니다.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최정인 선수인데요. 예. 김나희 선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최정윤 선수가 너무나 그라운드가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긴 거리에서 잽을 넣어주면서 김나희 선수의 거리를 좁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빵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이 빵크리치 공격이라든지 탑 압박이 너무나 남성 베테랑 선수 같은 엄청난 모습을 또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최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최정현 선수가 압도적인 네. 경기력으로 승리를 기록합니다. 시상에는 정태민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최정현 선수의 얼굴을 봤을 때는 한 이틀 뒤에 경기를 치러도 될 정도의 깨끗합니다. 사실상의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그렇습니다. 해도 무방한 예 상태입니다. 인터뷰 한번 네, 들어볼까요? 경기에서 승리하신 최정현 선수와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연패 중이었는데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너무 그라운드에서도 제가 약한 부분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디펜스에 대한 더 훈련을 많이 했고 더블질 국내 경기를 여기서 해서 너무 영광이고 도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해외 단체 원챔에서 뛰고 있는데 마이클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더블지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개최량 때 물론 2차 때 통과는 했지만 1차 때 이제 실패를 해서 모든 라운드당 다 이기더라도 무승부가 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피니쉬를 시켰어야 되는 경기였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경기에 임했을 텐데 준비했던 게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그런 파운딩, 그런 압박 뭐 그런 거였을까요? 사실 타격을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제 저도 흥분이 된 나머지 조금 주체를 못했던 것 같은데 더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프닝 그 입장할 때 입장곡은 본인이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군요. 사실 등장곡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등장곡이 뭐 통키라고 해서 사실 전 통키를 잘 모르는데 그냥 통키처럼 잘 싸우라고 저희 대표님이 통키는 저희 세대죠. 그렇죠.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피구왕 통키. 예. 네. 더짐랩 대표님께서 고르신 그렇죠. 통키를 모를 세대죠.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진짜 이 경기를 위해서 다 너무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맨날 운동하고 그랬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다 물론 도와주시고 네 저희 관장님 저희 체육관 선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